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실과 주방이 넓은 구조의 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운정역까지는 도보 8, 9분 정도면 전철을 타실 수 있는 거리고요. 인근에 모두 10개의 동이 들어오는 대단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이 보통의 빌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래층에도 야외 공간인 발코니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층에 야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다큰 성인 자녀와 세대를 살짝 분리해서 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층에도 작지 않은 주방도 있고, 보통 다락층에는 층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층고가 정말 높아서 거실 두 개의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집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매물까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면 네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왼쪽 호실은 분양이 완료됐고요. 오른쪽 호실이 남아 있어요. 방화문에 삼성 제품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보통의 집들과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일괄 소등 버튼도 있고, 약간 슬림한 가벼운 제품의 3인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9평이고요. 아래층 실사용 면적은 36평. 그리고 이 다락층을 포함하면 실면적 60평을 사용하는 복층 빌라입니다. 일반층은 아래층에 3개의 방이 있는데, 이 복층은 방을 하나 줄이고 2개의 방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왼쪽과 이 계단이 있는 여기에 방이 있었는데, 계단실로 만들었어요. 보통의 집들보다 층고가 약간 더 높습니다. 바닥은 트레인 패턴의 원목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 위층에 두 개의 방, 거실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이에요. 방을 두 개를 하나만 만들다 보니까 아주 넓은 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앞쪽, 여기가 계단실이에요. 그 뒤쪽에, 퀸 사이즈 큰 침대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방에서 2층에서 온도를 다 각각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안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이 화장실은 방금 보여드린 방을 사용하는 분이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대바닥에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주방과 거실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분리된 구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리된 구조가 약간은 면적이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같은 동선에 있으면 훨씬 큰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대의 냉장고도 기본 옵션이고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위쪽까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동선 때문에 이 보일러실, 세탁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다용도실은 보통의 빌라와 좀 비슷한 면적인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수전이 있고 세탁기 연결할 수 있는 수전은 여기다 뽑아놨네요. 1등급 나비엔 제품입니다. 전기레인지 아래쪽에 삼성 광파 오븐레인지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에요. 이 D귿자 주방인데요. 식탁은 그냥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무릎 공간도 있고, 집이 넓어서 다른 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지만, 그러면 집이 조금 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은 웨인스코팅 인테리어에
친환경 페인트 도장 처리를 했습니다. 샷시는 KCC 이중 샷시네요. 여기가 안방이고요. 드레스룸은 따로 없는데 한쪽 벽에 붙박이장이 쫙 설치되어 있어요. 뒤쪽에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고요. 샤워기는 없는데 요 수전을 이렇게 하나 달아놔서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2-3주 전쯤에 2층 모델하우스를 소개했었는데요. 그 모델하우스는 안방 옆쪽에 이 발코니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티테이블이랑 이런 걸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이 원한다면 비용을 약간 들여서 그렇게 만들면 이 안방 발코니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층 소개는 이제 끝났고요.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층 층고도 아주 좋습니다. 건장한 성인들도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높이고요. 보통 복층 빌라에 있는 주방이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렇게 넓습니다. 다 큰 성인 자녀들과 세대를 살짝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도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있고 환기장치는 따로 없는데요. 이 옆쪽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조리대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의자만 한두 개 놓으시고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냉장고도 기본 옵션입니다. 화장실은 아직 조명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도 아래층 화장실이랑 비슷해요. 층고도 좋은데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나오는 화장실이고요. 위층에 주방도 넓었잖아요. 근데 거실도 이렇게 넓습니다. 거실 그다음 두 개의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 복층 빌라 다락층에는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시스템 에어컨을 달면 층고가 20cm 정도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층고가 높기 때문에 거실과 두 개의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위층까지 아래층이랑 똑같은 원목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여기 붙박이장을 만들진 않았는데 여기도 수납장 문과 선반 같은 걸 달며 여기도 이 방에 붙박이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평균치 때문에 낮아진 쪽에는 이렇게 수납장 문을 달아서 안쪽에 창고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 방은 아주 큰 창이 있어서 굉장히 밝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좋고 천장에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이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꽤 되죠. 옆쪽에 물을 쓸 수 있게 수도와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인근에 모두 한 10개 동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운정역까지는 도보 1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대단지 빌라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양가가 조금 낮아져서 분양이 아주 빠르게 되었는데요. 이 집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현장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